오늘 소개해드릴 이 팀은요, 주한 모드 기어 일렉 케이스입니다. 더 향상된 디자인하고 기능으로 버전 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. 가격은 17만원이에요. 근데 딱 보면은 뭔가 디자인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좀 있어요. 뭐 이런 뭐 놀스페이스 같은 네,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있는데, 전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내구성하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. 얘는 전체적으로 나일론 840D 원단 사용으로 내구성하고 방수 기능을 좀 강화했어요. 그리고 안쪽에도 이 안에 더 방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PVC 코팅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우선 굉장히 많아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, 여기도 이제 뭐 핸드폰이나 액세서리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, 이거를 뭐 벨트에 걸 수 있어요. 그래서 딱 보면 네, 분리가 가능한 네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이거 하나 빼놓을게요. 네.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죠. 전체적으로. 그리고 이 아래에도 케이블 같은 거를 좀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네. 패치 케이블이나 뭐 이런 액세서리용. 그리고 또 하나 수납 공간으로 뒤에 보면은 히든 포켓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랩탑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A4 용지 크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굉장히 폭신폭신한 뭐 스펀지로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, 진짜 컴퓨터 같은 거, 랩탑이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 같은 거 네, 넣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또 히든 포켓으로 등받이도 되고 되게 신기하네요. 전체적으로 메쉬 원단을 사용해서 어깨에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. 폼이 굉장히 두꺼워요. 다른 이런 케이스보다 이 스트랩 폼이 굉장히 두껍고, 이 손잡이도요 굉장히 정말 땅땅하게 만들어져 있어요. 네, 전체적으로 이런 찜 같은 것도 디테일한 거 다 살아 있고요. 뭐 아래에도 고무 마킹 당연히 되어 있겠고요. 네, 그럼 안쪽을 좀 볼게요. 짠. 짠. 오. 네. EVA 고밀도 스펀지로 다 완충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 전체적으로 마감을 했고요. 아래에도 이것도 다 이렇게, 뭐 왜 이렇게 되어 있니? 네. 이렇게 해서 아래 하단 부위도 좀 더 완충 효과를 주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참 그렇죠? 네. 그리고 이게 지금 에어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바람을 넣어서, 여기엔 아무것도 없잖아요. 이 안에다가 얘를 바람을 넣어서 넣는 거예요. 그럼 풍선처럼 부풀는 걸 넣으면 빵빵해지잖아요. 그럼 4개 높이나 4개 휘어진 각도에 따라서 이 높이를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붙어있는데 네, 이렇게 뭐 이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붙일 수가 있고요. 뭐 위아래 길이도 여러분들이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편리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더 기타의 넥 보호, 헤드 보호에 좀 더 유리하게끔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사용하실 때 좀 더 뭔가 보호, 안정성 기능을 좀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에어랙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전체적으로 스펀지가 폭신폭신하게 잘 되어 있어요. 기타를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네, 바닥 되게 폭신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지금 이거 에어랙을 안 넣어서, 그런데 에어랙을 넣어서 좀 더 완충 효과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여기 쏙 들어갔죠? 짠. 깁슨. 네. 메쉬. 어깨끈 스트랩 굉장히 편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. 편한 느낌.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모드 기어 일렉 케이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